지금 고용지표에 대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서 며칠 전에 FOMC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파월 의장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고용지표가 좀 과장된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경제가 조금 뭐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미국 중심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서민층부터 뭔가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을 모시고 미국, 중국 등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분위기부터 앞으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이사님 제가 모신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실제 막 다녀오시잖아요. 자주 가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의 얘기는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네. 지표로만 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제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 보는 것. 그래서 뭐 미국은 분기 한 번 정도씩, 중국은 요즘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왔다 갔다 네. 계속 하시면서 고맙게도 이제 뭐 대사관에서 초청도 해주셔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게 지표하고 비교해 보면서 왜 이런 지표가 나왔는지 그 지표가 실제 선행성인지 아니면 후행성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 또 미국 금리 뭐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경제는 뭐 계속 가는 건지 또 엔비디아는 또 계속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얘기들이 막 나오고는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바라지만 뭐 연준에서는 뭐 지켜보자 뭐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갔다 와보시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문제는 일단은 고물가. 물가가 어느 정도 높냐면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생활 물가가 한 두 배 이상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스타벅스 가격이나 맥도날드 가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상점들 갈 때마다 미국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고 진짜로.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싶을 정도로 본인들이 그걸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서민분들 입장에서 이 물가가 생활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내륙이라든가 아니면 남부지역 가면 그 정도는 아닌데 서부지역이라고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심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거기에는 실리콘밸리 요 동네는 원래 조금 있는 애들이 살긴 하지만 그래도 연봉 2억을 받아도 보조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람을 구할 땐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요. 너 방값에 방 하나가 원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1년에 방값만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돼요. 원룸이. 예, 원룸이. 네. 방 하나. 네. 그런 정도 되니까 사실은 연봉 1억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세금 내고 그러면 마이너스 적자고 2억 있는다더라도 세금 내고 뭐 이런 것처럼 가면 사실 생활이 쉽지 않은 정도까지. 근데 같은 1억이면 또 내륙에서는 또 달라요. 거긴 또 그 사람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지금 금리 현재 기준금리로 볼 게 아니라 실세금리로 봐야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은행에서 내가 서민인데 돈을 빌리려면 서민 기준이 아닌 부자 기준으로도 6.4%예요. 그러면 서민 기준은 여기 한 2% 정도 가산금리 된다고 네. 보면 한 8% 정도 금리가 되는 거니까 실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네가 증명이 되라고 하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여기 우리 부일남을 보시는 분들 우리 부일남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지만 연준 아시죠? 네. 연준이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예, 20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 한 두 달 전인가 Fed Listens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월 의장이 주최하는 서민과의 공청회예요. 네. 그래서 연준 있는 다음 날이 있는 거예요. 그죠? FOMC 회의 있고 다음 날 했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그게 2시간짜리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여러분들 요즘 뭐 해석 이렇게 하면 다 되니까 전부 다 AI로 다 네. 되지 않습니까? 다 보면 됩니다. 진짜 울면서 얘기하세요. 서민들이.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들고 장난 아니다. 그런데 네. 너네들은 지금 대기업만 보고 지금 금리 정책 쓰는데 정말 다 망해간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연준도 그걸 시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꼭 탄탄한 것만 아닙니다라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공청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또 데이터로 봤을 땐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안 힘들거나 좀 덜 힘든 집단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많은 게
대표적인 게 대기업 집단이고 아니면 조금 소득층이 높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 소득층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가 높으니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 소득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남의 돈을 안 쓰죠. 지금도 돈이 너무 많아서 자사주를 사거나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도 말씀을 잠시 주셨지만 엔비디아가 또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너무나도 좋은 어떤 경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서민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는 분들과 이 온도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이 좀 뭐 잡히면은 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또 고용은 또 안 잡히고 뭐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민들은 취업이 안 되고 이러지만 또 뭐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또 뭐 탄탄하게 또 고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은 게요.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 뭐 대표님이나 저랑 얘기했던 게 최근에 고용 지표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비노 뽑은 고용 지표가 제 기억 속에 한 27만 명 정도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게 많죠. 실제 숫자는 되게 좋았지만 안에를 뜯어보니 예컨대 이게 가계를 조사하는 게 있고 기업을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업 조사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가계 조사는 오히려 실업률이 되게 늘어난 걸로 나와서 이 차이가 뭐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번 달에 나온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에서 또 임시직은 엄청 늘었는데 정규직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알바생들만 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걸 과연 진짜 고용이 좋다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서 며칠 전에 FOMC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월 의장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고용 지표가 좀 과장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27만 2천 명이 온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고용 지표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허수가 많다라는 걸 에둘러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경제가 조금 뭐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미국 중심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서민층부터 뭔가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금리라는 거는 안 빌린 어떤 IT 테크 기업들은 뭐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이제 부동산 쪽 하는 곳들은 대출을 엄청나게 다들 받잖아요.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다 뭐 붕괴 위기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택 부동산하고 좀 다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은 보통 30년 만기 모기지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돈을 빌리면 30년 동안 금리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인들은 개인들은요 남의 돈을 빌릴 때 30년 만기 변동이 아니라 고정금리로 다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30년 만기를 빌렸으니 지난 2008년부터 이번에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금리가 거의 제로였으니까 사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빚부담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5년 변동금리로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5년 정도 되고요. 대부분 변동. 왜 그게 리츠라는 형태여서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 개념이라 그렇게 됐던 건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어렵고 실제 제가 갔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실제 빌딩 가격이 거의 실제 자기네들이 샀던 가격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그러니까 30%가 빠진 게 아니라 60%가 빠진 가격인 게 일반적인 현상들인데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게 독특한 게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금융 투자 그렇죠? 미국인들 같은 경우도 리츠에 투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계층이 다치지 않고 특히 요걸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세력이 누구냐면 미국의 지방은행들 또는 중소은행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얘들이 파산을 하면 금융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이 기업을 인수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비니빈 VP가 돼가면서 위기로 번지는 게 아니라 위기는 아래에 있는 은행이 위험하면 이게 위에 있는 은행까지 번지는 걸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차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위권의 은행들은 생각보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절단이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해서 사무실이 비어진 게 아니라 문화가 바뀐 거죠. 재테크 문화라는 거. 문화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보니 사실상 위기하고는 또 거리가 멀고 세 번째가 재밌는 게 미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상업용 부동산들이 이거를 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피스 이런 걸로 아마 그래서 오늘도 한경인가 이런 게 신문에서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건설 업체들이 가서 그걸 해주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있는데 주택으로 바꾸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예, 실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실제 미국인 빌딩 주들을 만나봤는데 네.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가격 떨어져도 어차피 내가 팔 거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내가 이거 고쳐서 다르게 새놓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기가 맞긴 한데 이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거나 아니면 전체 미국의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은 미국의 은행들이나 금융회사에서 회계 인식이 보통 10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안 해요. 혹시 망해도 첫 해는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애들한테 야 팔아서 한번 갚아봐 기회를 주거든요. 두 번째도 보통 그래서 실제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첫 해하고 둘째는 회계 장부상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과 관련된 그중에서 개인주택과 관련된 건 바로 반영을 했지만 그때도 사업용 부동산 위험했는데 사업용 부동산은 3년 뒤부터 반영을 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일부 제가 혹시 틀려서 나중에 사업용 부동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금융시장에 번지는 건 시차가 한 2, 3년 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 뭐 이런 내후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부실로 많이 잡지도 않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 아마 이 사업용 부동산 위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은행들이 많이 파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식조차도 네. 들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한 건 맞지만 견딜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막 금리 인하하는데 아 우리 좀 힘드니까 먼저 내린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미국은 뭐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경제도 어쨌든 뭐 탄탄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위기도 번지지도 않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인하하면 또 과열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걸 또 걱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미국 정부 입장이 재밌어요. 미국 정부 입장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내려줘야 네. 사실은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재미있는 논리를 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네. 얘기냐 하는데 실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의 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국채를 발행을 해서 네. 아니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내서 열심히 시장에다 돈을 계속 네. 뿌려대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일단 물가가 진정 안 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비가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1%예요.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게 안 빠지니까 보통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고용시장에서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 영향도 있을 거고 그동안 이민을 덜 받았던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특히 주거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주거비가 물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제일 큰 36%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거비, 렌트비나 이런 것들은 집값이 하락한 다음에 18개월을 후행해서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보통 1년 단위 계약 또는 2년 단위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 전세가 아마 2년 단위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시차가 있는 건데 실제 미국의 집값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 이런 건 아닌 건데 YOY 기준으로 네.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올 초 정도였으면 이미 부동산 렌트비가 빠져줘야 돼요. 그런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자넷 옐런 의장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집값이 잘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집을 살 때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빌렸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낮게 받은.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무 낮게 빌렸는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사면 옮길 수가 없는. 금리를 7, 8%짜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주면 이 집을 팔고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집이 매물이 나와요. 실제 지금 미국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매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 입장에 지금 내놓으면 내가 그렇죠. 너무 손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은 대놓고 지금은 금리를 내려야 금리가 낮아져서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지금 새롭게 집을 사더라도 금리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될 거다 얘기를 하는 재밌는 논리를 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학에서는 둘로 나뉘어 싸우는 거죠. 네. 일부에서는 그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재발하지라고 해서 양비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거 하나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당연히 이제 정치인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 네. 대통령 바이든 편을 들긴 하지만 연준에 있었던 연준 의장 중에서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머리가 제일 똑똑한 분이시고요. 실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의장이 벤 버닝키 의장이었는데 이 당시에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돈을 찍고 아니면 TARP라고 해서 TARP가 뭐냐면 Trouble Asset Relief Program이라고 해서 구제금 하자 요거를 네. 제안한 게 이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머리는 다 이분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우리 허투루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추 또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은 게 어찌됐든 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거기는. 그런 거죠.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금리여서 힘들었지만 여기 너무 고정금리니까 맞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장이 이제 적체되어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신규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오는 것들은 엄청 비싸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가 비싸지니까 또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특이하게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발 위기다 보니 2008년 이후부터 집을 안 지어서 원래 공급도 부족했던 게 있었는데 거기다 금리 1%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유리하니 매물은 안 나오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옮기면 금리를 한 3, 4배 더 내야 돼요. 3, 4배 내야 되니 옮길 이유가 없죠. 집을 내놓을 이유도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을 너무 좀 위축시키는 것도 있다. 오히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내려주면 저도 오히려 물가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반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IT 뭐 이제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이제 돈이 이제 너무 많고 넘치고 이제 대출도 없고 당연히 뭐 직원들한테 뭐 급여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마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뭐 결국에는 뭐 다 미국 주식 가야 된다는 걸로 지금 모두가 다 귀결되어 있거든요. 뭐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뭐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짧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을 가능성이 미국 중심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내년에 미국 시장이 많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때는 미국 시장이 한 번은 쉬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올 여름까지는 저는 미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쉬어간다라면 생각보다 그 쉬어가는 기간이 조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미국 시장이 더 도약을 위한 제가 볼 때 휴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는 이유로 혹시 어떤 걸로 보시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피로감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의구심들도 있겠죠. 지금 아마 미국에서 놓고 보면 AI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야, 이 주가가 맞는 거냐 너무 과열 아니냐 버블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돼서 시장의 피로감을 노출하기 시작을 하면 전반적으로 한 번에 쉬어가는 국면들이 생겨요. 특히 올 여름에 의외로 한 번에 AI 관련주들의 분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미국 경기가 조금 현재보다는 조금 식어가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네. 그럼 흔히 얘기해서 경기 관련주는 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텐데 AI는 경기하고 상관이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들만 뜰 수 있죠. 그러면 한쪽으로 과한 쏠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한 쏠림이 원래 천천히 가야 될 거를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단기 피로감으로 작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쉬는 것들은 그래도 며칠 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달 이상은 충분히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폭도 꽤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빌미를 혹시 저는 제 판단이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9월에 미국이 금리 날까에서 높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편이 인데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지수 조정에 저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가장 큰 요인은 현재보다 경기가 둔화될 경우 내릴 거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계속 경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한번 팔고 가자라는 차익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특성 때문인데요. 미국의 실업률 특히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혹시 미국의 실업률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면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오르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샤메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샤메 법칙은 그 앞전에 뭐 지표가 어떨 때 이런 수치를 할 때 그런 것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는 많은 석학들은 야 실업률이라는 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올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약간 오를 때 제가 볼 땐 경기 둔화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의 사례를 보아니 이 정도 올라지면 결국에 실업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미국을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었더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또 통계를 가지고 시장에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실제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침체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괜찮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10% 조정을 받으면 종목이 30%씩 하락을 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그거는 잘 기다리면 좋다라고 하는데 막상 다치면 제 얘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시장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0% 빠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간 것들도 맞습니다. 많이 빠지게 될 거잖아요. 사실 최근에 같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 가파릅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게 단기 집중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쏠림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렇게 산이 높으면 당연히 조종의 골드 깊은 것도 많습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옳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조종폭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 찬찬히 1999년 또는 200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버블이 있었을 때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보면 좋겠네요. 삼성 E&A 네. 그 백별운 주식이니까 또는 1999년에 닷컴 버블 때 그때는 네.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통신주만 보시면 돼요. 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 정말 이 기업들도 중간에 한 2, 30%씩 또는 최소한 10% 이상은 쉬었다 갔구나. 그리고 그 뒤로 더 큰 도약이 있었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국이 금리나 할 때 핑계가 경기 둔화잖아요. 그런데 네. 경기 때문에 둔화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면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늘어난 유동성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동성은 늘어났는데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시장의 성장이 이만큼일 겁니다 라고 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현재 시장보다도 훨씬 더 과하게 성장성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즉 실제 실적이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미래 그렇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끌고 오는 버블 장세가 내년에 저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보통 이제 뭐 대선 끝나면 이제 좀 침체가 올 것이다. 뭐 대선까지 끌어올리는 거지 여기서 피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AI라는 게 없었을 땐 그게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IRA였고 신재생과 관련된 기업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았는데 이 AI는 트럼프냐 아니면 바이든이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속선상에서 있는 네.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스케줄을 놓고 보면 어차피 지금 미국 시장을 땡기는 건 IRA법 때문에 땡기는 주식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AI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네.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AI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선이 끝날 즈음에 저도 시장이 쉬어간다는데 동일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내년에 더 크게 뛰기 위한 저는 쉬어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이제 애플도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오픈 AI 탑재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막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은 뭐 완전히 그냥 AI가 주도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애플은 제가 볼 땐 되게 선택을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 탐방을 전부 다녀왔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AI와 관련해서는 애플은 경쟁력이 없다. 실제 네. 맞고 왜냐면 이제 원래 오픈 AI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AI 투자할 때 애플은 안 했었어요. 안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뒤늦게 하려다 보니 늦은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안 하면 잘하는 애를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쨌든 AI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려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컴퓨터일 것이고 노트북일 것이고 네. 휴대폰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애플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은 제가 보기엔 뭐냐면 애플이 흔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내 휴대폰 안에서 내 노트북 안에서 AI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건 제일 잘 보여줬어요. 이번에 아마 아이폰 16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별거 없네. 뭐 챗GPT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 기술을 많이 아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AI를 애플 안에 있는 모든 OS하고 이렇게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최적화를 한 거는 얘밖에 없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애플이 하고자 하는 게 AI 비서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이 애플 아이폰 안에는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 사진도 있을 거고 동영상도 그렇죠. 있을 거고 내 쇼핑 기록도 있을 거고 이거를 AI가 다 학습을 이미 해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 비서한테 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샌프란시스코 갈 거니까 예약 좀 해라는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했었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은 미국 갈 때 매일 4시에 출발하는 대한항공밖에 안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면 일본계 니코 호텔에서만 자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알아서 이걸 실제로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이전보다 편리해지는 게 혁명이에요. 이전보다 편리해지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옛날에 걸어다니다가 마차가 생기니까 마차가 편하니까 네. 안 걸어다니고 마차보다 철도가 더 편하니까 마차가 없어졌고 철도 다니면서도 자가용이라는 게 되니까 철도를 이전만큼 안 타는 것처럼 뭔가 사람은 편해지면 이전으로 안 돌아가고 새로운 것들을 찾는데 그런 혁신을 현재 AI 관련해서 이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디바이스 즉 현재 오픈 AI 이런 애들이 개발한 AI를 잘 쓰게 해주는 기업이 지금 두 기업이 있거든요. 하나는 애플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의 컴퓨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씀을 주셨지만 애플도 많이 안 올라가는데 동시에 퀄컴도 같이 올라가죠. 퀄컴이 올라가는 거는 온 디바이스 노트북 안에서 지금 벌써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시장을 ARM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인 건데 요 두 개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온 디바이스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러면 미국 주식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중간에 약간 부침은 있겠지만 뭐 한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좋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올라온 것들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엔 저는 크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쉬어가는 구간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추세 하락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되려 추세 하락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쉬어감이다라고 본다라는 게 저하고 좀 다르게 보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제 얘기를 믿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믿을 필요도 없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있어요. 그게 금리예요. 금리를 미국이 이제 한두 번 정도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한두 번 정도 내리고 뭐 내년에도 한두 번 정도 내리는 정도면 제 얘기가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갑자기 급격하게 앞으로도 계속 내리겠다면 그건 제 생각이 틀린 겁니다. 정말 이제 위기가 예, 맞습니다. 오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동안은 고금리 때 문제가 됐지만 이 정도 금리면 시장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라면 더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건 되게 좋은 시장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제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문제가 있으려면 그 피해가 덜 하도록 내가 더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서 금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내리면 그거 시장이 끝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제 얘기보다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미국이 기준금리의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법론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좀 중국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국도 뭐 워낙 자주 가시니까 네. 최근에 또 갔다 오셨던 게 한 언제 정도?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전에. 그리고 요거 찍는 다음 날도 출국을 합니다. 그럼 예. 정말 이제 중국은 정말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고향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하여튼 7월에도 한번 가고 8월에도 한번 또 예상이 돼 있고 그때는 이제 행사 때문에 가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하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들 그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한테 또 이제 강의를 요청해 주셔서 제가 또 이제 영광스럽게 또 가게 됐습니다. 네. 예. 이게 또 미국도 갔다 오시지만은 이제 사실 중국 통이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중국 통이라기보다는 가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한 거죠. 돈이 됐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얘기를 또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요즘에 또 중국에 대한 위기설은 되게 오래됐는데 또 이게 또 정말 이제 끝났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도 다시 극복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선 지금 갔다 오셨을 때 현장은 어때요? 지금 현실은? 제가 아는 중국보다는 확실히 다운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중국에서 현지에 있는 현지 중국인들이죠. 많이 만나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던 중국인들은 조금 약간 과시도 좀 하고 아니면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진짜 검소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좀 체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옛날에 봤던 내가 중국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활에 맞게끔 씀씀이도 줄었고 거기에 이제 금융사들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도 금융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월급이 많이 깎였대요. 그래서 실제 자기 동료들을 봐도 이전에 비해서 같은 식당을 가도 한 등급 낮은 데로 가기 시작을 했고 모든 소비 패턴이 하나씩 낮아졌다는 데서는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검소해졌습니다. 되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경제가 좀 침체가 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게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났으니까 그런 게 또 체감도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약간 조금 뭐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게 계속 이제 내리막길만 있는 건지 이거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닥은 찍었습니다. 바닥은 찍었다고 봐야 되는 게 우선 우리가 아는 상식은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이 어려운 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당 독재 체제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80% 요인은 부동산이었어요. 우리 브이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글로벌에서 모든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부동산 위기예요.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도 부동산 위기였고 일본의 잃어버린 40년도 부동산 위기였고 1929년 대공황도 부동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망가지면 어떤 국가든지 이전 처럼 뭔가 체력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 비교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본과 똑같은 건 뭐냐면 부동산이 안 좋다라는 거고 정말 일본과 중국이 예, 일본과 중국이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고 위기가 일단 터졌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아,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인데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일본과 미국은 부동산 위기가 터질 때 골마 터질 대로 터졌을 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터쳤는데 네. 중국은 중국 정부가
중간에 터쳤어요.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맞았는데 더 안 좋아지죠. 최근에 미리 터쳤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경기가 하강을 하더라도 옛날에나 미국이나 일본이 하강했던 것보다는 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높다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가 버블의 예. 크기가 조금 덜한 덜하죠.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크기를 생각하셔야죠. 야 중국의 미분양이 얼마래? 한국 기준으로 보시면 똑같은 비율을 따지면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심각한 맞는데 너무 부풀려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확실해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터쳤다라는 것. 그래서 안 좋지만 그 안 좋은 정도는 미국과 일본보단 덜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다른 게 뭐냐면 이건 미국하고 일본하고 달랐던 건데 미국이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딱 하나. 위기가 크다라는 걸 알고 보다 신속하고 또는 보다 과감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인 건데 일본은 반대였어요. 일본 위기가 터졌을 때 정책이 신속하지도 않았고 정책도 10여 년간 함량 미달이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일본은 정책이 함량 미달이어서 이 위기가 40년을 갔던 거고 40년 갔었을 때 그걸 알아차린 게 아베였었어요. 아베는 보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니? 라고 해서 만든 게 아베노믹스고 아베노믹스는 세게 했잖아요. 네. 이게 제 졸업 논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제가 너무 했었기 오래 때문에 그럼요. 오래 걸렸죠. 왜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본인이 안 바뀌고 정책이 함량 미달이라는 걸 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분이 벤 버넨키 의장이에요. 벤 버넨키 의장이 일본을 향해서 결국 결론이 이거였어요. 미국 2008년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일본처럼 안 되려면 보다 정책을 빠르게 쓰고 네.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강한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같이 해서 금리도 제로로 내리고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도 만들고 세 번이나 돈을 찍고까지 했었던 배경이 이런 데 있었다. 그래서 위기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건데 중국이 처음에는 헛발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좋아지려는 조건이 뭐야? 딱 두 가지. 첫 번째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정조준하는 정책이 확실한 거냐가 1번. 네. 두 번째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더 과감하고 큰 정책을 주느냐가 2번이에요. 근데 지난해 연말까지는 두 개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표현으로 작살이 났고 그래서 벌어진 게 홍콩 ELS 사태까지 네.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지니까 시진핑 주석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겠죠. 왜 이래? 그랬더니 이젠 얘기했겠죠. 사실은 부동산이 위험하면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정책이 엉뚱한 대로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었었고요. 그때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정조준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금리를 내렸을 때 5년물을 내린 것. 5년물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상징성이에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조준을 시작했으니 두고 보세요. 라는 거고요. 그 뒤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정책을 하루에 하나씩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는 미분양 부동산 많다며 그걸 다 정부가 사들일게라는 정책 보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공급 정책도 있어야 되고 수요 정책도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미분양 주택이 많은 이거 어떡해요. 사람들은 못 살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정부가 살게. 어때요? 전 세계 역사상 정부가 미분양 주택 사들인 적이 있던가요? 정말 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들이자마자 유럽계 UBS 증권이라고 아시죠? 여기서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BS에서 중국의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올해 4분기면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수요 정책도 발표를 한 거죠. 수요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집을 살 때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세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거금이 달라요. 특히 중국은 재밌게도 집이 여러 채면 문제가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집을 하나 팔고 다음 집을 사도 두 채로 간주를 해요.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서 집을 팔고 강북으로 이사를 가요. 네. 나는 여전히 한 채인데 그걸 두 번째 집으로 보거든요. 그 증거금이 높아요. 네.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이번에 다 풀었어요. 전부 다 풀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규제도 다 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금리도 더 깎아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래서 수요 정책도 쓰고 현재 지금 말씀드린 공급 정책도 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 이걸 투자자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최근에 중국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외국인들 인해서 네. 시장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요 두 가지만 보자. 첫 번째는 시장의 모든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합격점이다. 두
두 번째는 갈수록 정책의 강도가 더 강해져서 시장을 살리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그거는 신뢰를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반대인 경우는 우리가 꺾어야 되겠죠. 네. 하는 척하더니 만에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하는 척하더니 중간에 중단하네 이러면 정말 골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 부동산 여전히 아픈데 왜 딴 데다 이러지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지켜보시면서 신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중국의 정책이 약간의 헛발질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금 정조준 했고 그다음에 망하면서 이제, 네. 지난 연말에 망해보면서 솔직히 약간의 헛발질이 아니라 거의 네. 수렁까지 빠졌었어요. 네. 예, 그랬다가 사실 정치를 차린 게 아니라 저 집 불나고 나니까 불난 걸 이제 늦게 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방향은 좀 괜찮다. 정확해졌어요. 좀 아쉬웠던 게 옛날에 중국엔 리커창이라고 불리는 네. 되게 경제 책사가 있었는데 이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가서 지금 리창 총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경제 몰라요. 그리고 원래 한 사람 힘이 너무 강하면 밑에 사람들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못 그렇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놓고 야 집은 공동부유라는 얘기를 하고 집은 원래 내가 사는 거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인데 거기다 대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공산당 당원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근데 너무 빠지니까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그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중국 정부의 단점이 일당 독재라는 거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책 쓰면 일관되게 아주 정책 강도 세져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의 어떤 위기가 물론 맞긴 하지만 그럼요. 큰 위기예요. 그런데 네, 예.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바닥을 찍고 있고 확실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인정하는 건 얘네가 옛날처럼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올라오는 속도도 더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그건 아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보다 더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중국이 정말 큰 위기로 간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도 방법을 찾았다. 찾고 있기도 하고 네. 하나가 더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은 위기가 터지면 다른 네. 게 있는데요. 미국은 위기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선거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위기가 오면 당 체제가 위험해져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져서 이게 무너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데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중국은 역사상 300년 이상 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은주, 추, 진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죠?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가 있었고 고려시대 때도 원나라, 명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금이라고 달라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도 중국이 제일 곤두서우는 거는 현재 있는 중국의 인민들이 공산당을 못 믿고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옛날에 덩샤오핑이 시장을 네. 열 때도 그래서 연 거예요. 야 흑묘백묘 뭐가 중요해. 네. 우리가 잘 살아야 인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지라고 해서 일단 시장을 열었던 것도 결국 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부동산을 먼저 터친 것도 결국 살리기 위한 거고 그럼 지금 경기 이걸 잘못 써서 정말 중국 경기 나라 위기로 가면 이건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더 많이 정신을 차리는 게 중국 정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체제에 대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층의 지지율인데 네. 청년층이 뭐 실업률이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불안하다 뭐 이런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어떤 해결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건가요? 예, 실제 불안한 거 맞고요. 실제 중국 청년들의 불만도 굉장히 큰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게 레저와 관련된 일자리들 네. 아니면 학원과 관련된 일자리들 네. 중국 요즘 학원 싹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없애다 보니까 중국 젊은이들 중심으로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탕핑족이에요. 말 그대로 평평하게 누워서 네. 논다. 또는 우리 캥거루족 아시죠? 네.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전인대를 통해서 세운 목표가 1200만 명 고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예, 그중에서도 네. 젊은 층 중심으로 특히 대졸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취업을 많이 시켰다는 의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나쁘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생기고 있는 일자리가 이제 중국에 가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또는 생긴 일자리하고 이게 미스매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알량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대학을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저런 일자리 가야 돼라고 있는 거지만 중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는 대학생이 아닌 애들이 가는 일자리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나온 애들은 나는 저 일자리 가기 싫은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실제 본인이 학벌 이런 것만 따지 않고 가겠다라면 일자리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제 주변에 전부 사업을 못해요. 다들 똑같아요. 사람이 너무 없다. 왜 이렇게 안 오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젊은 층한테 물어보면 거기는 가기 싫다거든요. 중국도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또 약간 저출산 이런 거에도 좀 관련을 많이 주고 있는 건가요? 중국은 저출산 더하죠. 우리나라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듭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네. 있으니까. 한국도 애 키우기 힘든데 중국은 더합니다. 네.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오죽했으면 그 중국의 어린이 이름이 샤오황띠라고 해서 소황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죠? 황제라고 해서 바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애 키우기 힘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MZ세대는 한국도 중국도 생각이 똑같아요. 내가 굳이 애 키우면서 힘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나 혼자 내가 벌어서 같이 여행 다니고 놀면서 사는 게 맞지. 그리고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죠. 그렇죠. 애를 키우는 동안 내 생활은 없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보다 중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낳는 것도 있지만 애를 낳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게 더 큰 것도 있는 것도 중국에서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이나 중국도 저출산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거기도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겠죠. 중국은 해결책으로 좀 로봇으로 해결책. 예, 부족한 노동인력을 네. 현재는 로봇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피규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의 그 관련 로봇들이 발달하는데 그만큼 발달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에 있는 로봇 연구원 중에 제 친한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애들 물어보면 제일 잘하는 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피규어라는 애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중국이 무서운 건 미국보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발전해 있다. 실제 제가 중국 가봐도 의외로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물론 이제 소비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뭐 출산을 뭐 권장도 하겠지만 그게 뭐 안 될 가능성 대비해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로봇의 발전 그다음에 AI 발전이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저출산을 야기할 거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AI의 발전이 아시겠지만 항상 나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도 활용되지만 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제 내가 결혼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많이 놓일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 중국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로봇과 AI가 만나면 사실 내 이상형이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예, 어찌 보면. 예. 우리 마누라하고 뭐. 딱 봤는데 어휴 죄송합니다. 이거 마누라 보면 저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둘 다 이제 결혼의 의미가 없어질 없어지죠. 없어지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더 만약에 개발되면은 네. 그냥 애기 로봇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개 키우면 되고 고양이 키우면 되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진짜 인류의 어떤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거죠. 실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이게 단순히 뭐 아이를 많이 낳는다 뭐 이게 뭐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 저출산이 뭐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 보면 참 예쁜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요즘엔 진짜 애기들 예.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애기들 보기. 그래서 제가 딱 좋아하는 부류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군인, 소방관, 경찰 분들 되게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애기들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애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 진짜 많이 달라졌죠. 예.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가보신 얘기 해주셨고 이제 중국도 갔다 온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맞아요. 되는 건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양안 전쟁 뭐 위기 촉발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들 막 또 콘텐츠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전쟁 분위기도 막 계속 막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우선 중국에서 지금 대만 뭐 침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뭐 포위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는지 별로 그런 느낌은 별로 아니에요. 없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지금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안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4, 5년 내는 아니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군사력으로 굉장히 허약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고 혹시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미사일 사령관이 지금 몇 명째 경질된 거 보셨나요? 실제 나가는 미사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다 부정부패로 돼가지고 근데 어디랑 싸우나요? 미국이랑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가 카달라고 하고 다르다는 걸 많이는
느꼈잖아요. 네. 실제로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준비가 많이 덜 되었다라고 보고 미국에서도 워게임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데 그 시기를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빨라도 5, 6년 뒤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군합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또 이제 뭐 그런 것들 많이 한다곤 하지만 뭐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뭐 군대가 우리도 다 같았지만 군대가 이렇게 효율적인 데는 아니잖아요. 많이 효율적이지 않죠. 우리가 또 이제 부정부패도 또 중국이 또 심한 것도 있고 할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아마 군대에서 많이 빼먹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번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따 뭐 제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중국 미사일 사령관 치면 이렇게 해먹었어라는 게 공식 기사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올해도 지금 몇 건째 일어나고 있고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미사일이 안 나가니 뭘 막겠어요. 그죠? 어딜 치겠어요. 당장 전쟁을 한번 해볼까 해서 따져봤더니 이게 도저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 뭔가 크게 다른 나라를 옆으로 그게 크게 침략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했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일본한테도 밀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게 지금이라도 다를 거냐 뭐 지금은 달라졌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약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지금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정도까지 되려면 본인들이 전 세계 모두하고 다 등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달리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는 고사하고 전 유럽하고도 단교를 하겠다는 의미하고 같은데 만약에 중국이란 국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국가 건재할까요?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 다 지금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중국의 인민들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두 국가가 없인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자살행위와 같다라고 보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지금 뭐 한중일 해가지고 뭐 정상회의도 하고 막 하는 것들은 보면은 좀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 좀 약간 서방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이제 중국과 약간 척을 지는 느낌이었는데 또 약간 다시 분위기가 좀 이렇게 풀리는 분위기라도 보여요. 꼭 풀리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뭔가 이속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나중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지금 바이든 때보다는 미중 관계가 조금 개선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트럼프 이 공약을 보면 관세를 60% 중국에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거기에 있는 학계에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뵈면 이게 실제로 실행되기보다는 뭔가 딜을 하기 위한 큰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도대체 저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내가 줄 것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어쨌든 다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나름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한테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에 대한 정책이 이렇습니다. 또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이렇습니다라고 조금 일관되게 보여주면 중국도 미국도 한국을 대할 때 아 쟤네들은 생각 이런 이렇게 가자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또는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정책이 정권마다 너무 확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야당이 집권했을 때 현재 있는 여당이 집권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거의 180도로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볼 때는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못 믿겠는 거예요. 야 니들 정권 바뀌면 또 정책을 그렇죠. 확 뒤집을 텐데 뭐 내가 니들한테 뭘 해줄 게 뭐 있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최소한 여야 둘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국익이 어떤 쪽에 유리한지 일단은 공론 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론을 통해서 우리는 일관되게 이렇게 당신들한테 접근을 합니다라고 하면 얘들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텐데 아니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게요. 하긴 이 내부적으로 뭐 다툴 수 있지만 사실 그럼요. 외교는 사실 국익을 위해 그럼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예.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국익을 위한 모든 정책은 일관돼요.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 하나 가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IRA법도 있고 반도체 칩스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트럼프는 뭘 하냐면 바이든 당신이 제조업을 키웠어? 그럼 내가 그 제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게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 일본이 뭐냐면 에너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책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에너지 정책을 쓰거든요. 두 번째는 관세 정책.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가격 경쟁 경쟁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먹여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가 네. 2번. 세 번째가 최근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옛날에 USTR 즉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사람을 책사로 두면서 내가 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환율을 절상시키는 제2의 플라자비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달러가 약세를 띨 거니 미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 국가에 훨씬 더 싼 값의 물건을 수출할 수 있으니 사실은 미국이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이든이 공장을 지어놓는 건 트럼프는 지어놓은 공장들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라는 이 정책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야는 빵점이에요. 둘 다 다 합치가 없어요.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양당이 뭉쳐서 우리의 국익이 뭔지 고민을 해서 다른 건 다를 수 있지만 요건 우리가 일관되게 가시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예. 싸우다 보니까 네. 이제 우선 쟤네가 해놓은 거 다 엎어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싸워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실 텐데 최소한 국익과 관련해서는 여야 막론하지 않고 일단 싸울 땐 싸우시더라도 네.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시면 참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신 분들인데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쨌든 뭐 주력은 제조업이긴 한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2차 전지도 약간 좀 뭐 전기차가 좀 주춤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쪽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반도체도 AI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AI 경쟁력이랄까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냥 부품 제조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AI에서 어떤 뭐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AI라는 걸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AI와 관련된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 인프라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제조업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HBM일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카카오 같은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 기업들이 결코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가 없느냐? 돈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챗GPT 같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 요즘 돈으로 기본 2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20조 원을 퍼부어서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내 서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현대차 갈 수 없는 것처럼 네. 결국 빅테크 기업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2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설령 네이버라는 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걸 만든다고 해도 문제죠. 외국인들 우리 거 안 쓰면 그 그렇죠. 20조 쓰나만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IT가 발전하고 플랫폼 경제 올 때만 해도 우리 게 있었어요. 미국에 구글 있어? 우린 뭐 네이버 하면 되지 됐는데 이 AI로 되면서 이거는 미국도 7개 회사밖에 못해.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미국도 초거대 기업밖에 못하는 거니 요들 기업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느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예컨대 이런 사례를 들으면 좋겠죠.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엄청난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놀자 또는 잘 아는 배달의 민족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건 우리가 되게 잘하는 영역이다.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인프라를 깔 때 수혜가 되는 인프라 관련 기업들 그게 반도체죠. 예, 아니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예, 부분인데 예, 안타깝지만 네. 우리의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관련 기업들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럴 돈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돈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계속 더 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돈으로 경쟁해버리면 뭐 질 수 없는 없죠.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나오잖아요. LLM 모델이잖아요. 네. Large Language 모델. 엄청난 언어 모델. 이 엄청난 언어 모델 초기 모델 만들 때 원래 7조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HBM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데이터도 많이 해도 전기료도 많이 들잖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글만 학습했지만 지금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영상도 학습하고 이미지도 학습하는데 하죠. 그러면 이게 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엔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혹시 돈 있어서 한다고 해도 우리 비즈니스를 쓸 국가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AI는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클로바는 안 되는 건가요? 예, 쉽지 않습니다. 클로바 우리라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성능이 또 예.
차이가 나버리면 또 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네이버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우리나라 한글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LLM 모델 자체가 언어 그러니까요. 모델이잖아요. 네. 언어를 제일 잘하니까 한국말 배우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예. 네,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전 세계에 딱 두 나라예요. 네. 미국하고 중국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그래서 HBM에서 지금 어쨌든 뭐 확고한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혜를 좀 보고 있는 나라인 것 같긴 한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이기도 한데 여기는 또 좀 되게 안 좋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 이게 좀 어떤 그 반전의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하이닉스의 독주가 뭐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반 우려반이 있는데 네. 요즘은 우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야 그래도 삼성인데 곧 하겠지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이 설계를 좀 변경하라는 얘기 말이 변경하라는 얘기 새로 만들려는 얘기 네.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십시오라고 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게 있겠죠. 물론 시간을 두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저력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래도 초격차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세계 1위 기업이었는데 일단 D램에서는 벌써 3위 기업이에요. 1등이 하이닉스고 2등이 마이크론. 왜냐하면 HBM 둘은 만드는데 못 만들잖아요. 1등이 지금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주가 측면에서 보면 HBM을 안 만들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HBM 아닌 부분에서도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흔히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일반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이 가격은 확실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되려면 HBM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함부로 말할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된다라고 얘기하면 양치기가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국익과 문제가 돼서 사실은 잘 해주기만을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HBM이 안 돼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약간 이미 엄청난 사이클이 들어오기 네. 시작을 해서 그것만 놓고 해도 주가는 오르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올해 내내 경험하셨지만 HBM 한 회사와 하지 않은 회사의 주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투자자들은 선택하기가 쉽진 않죠. 그게 어찌 보면 약간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좀 실망감도 예. 있을 그렇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번에 삼성전자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은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네. 어떤 좋은 기업이라도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기업은 괜찮겠지만 사실은 이런 게 한번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뭐 삼성전자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전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 지금 잘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AI를 제일 잘하는 국가가 어이없게도 다 대만이에요. 젠순환, 네. 그죠? 리사수 아니면 TSMC. 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도도 아니고 인도가 IT 제일 잘한다든지 사실 대만이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던 회사인데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뀐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기술을 선도하는 거였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몇 나노하고 뭐 게이트 어라운드 하고 뭐 핀팩 공정이고 그래서 공정을 내가 먼저 쫙 앞서 놓으면 다른 애들이 내가 이 좋은 공정으로 더 좋은 D램을 더 전기도 설명 만들었으니 사가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뭐냐면 반도체라는 게 맞춤형이 아니라 기성복이었었을 때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성복이 아닌 맞춤형 뭘 우리는 파운드리라고 부르지 네. 않습니까? 내 고객사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 근데 HBM은 맞춤형이에요. 네.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걸 서비스 업 마인드가 돼야 돼요. 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지? 엔비디아는 나한테 뭘 원하지? 퀄컴은 나한테 뭘 원하고 애플은 나한테 어떤 칩을 원하지? 그럼 이 기업들과 굉장히 대화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잘 맞춰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저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기술을 선도할 테니 당신이 따라오겠어요. 이건 기성복대 마인드거든요. 이 생각을 서비스 수업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TSMC의 표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려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아마 그 바꾸셨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니 거기서 몰랐을 리는 없을 거고 변하겠다는 의지로 표현을 보여줘서 아마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삼성전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 AI의 어떤
어떤 그런 좀 강세는 좀 당분간 좀 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간다고 치면은 그거에 또 수혜가 이제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럼 네. 뭐 하이닉스에도 미래는 좀 당분간 좀 좋다고 봐야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흔들릴 수 있는 배경을 하나죠. 뭐 나중에 삼성전자가 잘 되면 그동안 독주를 노리던 게 이제 그죠?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들 거니 그게 문제인 거지. 여전히 뭐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끝난 거냐. 그러니까 오르고 나면 항상 이게 끝난 거 아니야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진짜 끝날 때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에서 꺾일 때는 공통점들이 사람들이 이 생각이 바뀔 때예요. 끝난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지금이라도 사야 돼. 앞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애라고 그러게 했던 생각을 바꾸면 그때가 진짜 꼭지예요. 전 그 전까지는 꼭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인 정도가 아니라 다 지금 엔비디아 안 된다잖아요. 아직 다들 좀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고 네.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적도 안 보고 실적만큼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두려워요. 이 가격에서 제가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유리할까요? 아마 이거 하면 되게 논란도 많을 텐데 그렇죠. 저도 지금 꺾일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맞는지 저는 어디서 그런 힌트를 많이 얻었냐면 AI와 관련해서 논평을 했던 분이 있어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라는 훌륭한 분이 AI와 관련해서 핵무기로 표현하신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굳이 왜 핵무기란 표현을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강력하다예요. 당신께서 보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뭔가 산업 트렌드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가 재밌어요. 나쁘게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좋은 데 쓰이는 것보다는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중적 의미로 저는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었잖아요. 그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원래 노벨이 이렇게 배급받을 때는 좋은 의미였는데 결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쓰였고 지금도 그걸 더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닐까요? 또 글로벌이 핵무기를 개발했었을 때 안 좋은 거 알면서 핵무기 관련해서 경쟁했던 거 수십 년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경쟁을 하는 속에서 AI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서는 하이닉스 뭐 이런 쪽만 좀 유망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부분도 좀 아닙니다. 있을까요? 요즘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새롭게 수출하는 품목들이 뭐 화장품이니 음식료니 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예, 저는 기업마다 물론 다르다라고 봐요. 제가 봐도 일부 품목은 확실히 비싼 건 같은데 저는 의외로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꽤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런 방송을 딴 데서도 했더니 댓글이 많이 안 좋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중국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저 중국에서 이런 얘기 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화장품 가지고 된다고 그랬다가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기관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는데 그리부터 10배가 올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장의 사이즈를 몰라요. 안 가봐서 그래요. 가보고 나면 기업마다 확실히 달라요.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끝난 기업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선전하면서 시장 포지션을 커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기업은 제가 밝힐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어떤 뭐 한류 뭐 K컬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워낙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럼 나도 좀 뭐 따라 좀 하고 싶다 하면서 그럼요. 화장품 이런 것들 이게 어마어마하다. 미국이 들어간 거하고 중국에서 들어갈 때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음식료가 떴었을 때는 똑같은 건 일단 한류라는 게 있었었지만 다른 건 뭐였냐면 중국에서는 세이프티로 들어갔어요. 뭐냐면 중국 음식을 못 믿겠다 이거야. 중국에서는 옛날에 고기도 가짜도 있었고 네. 쌀도 가짜도 있었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한국 건 되게 믿을만 했거든요. 요게 또 엄청났었지만 미국은 이미 음식이 좋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는 건 문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문화가 들어갈 때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짧아도 몇 년을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 달 됐는데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불편했어요. 정말 경험을 해보고 그러는 건가? 우리가 옛날에 일본 문화 받아들일 때도 1, 2년에 끝났나요? 지금 우리 조금 이제 MZ분들은 이게 잘 안 들어오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일본 문화하고 미국 문화 많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실제 팝송을 알면 되게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세대 네. 또는 일본의 가요나 일본 문화가 되게 선진 문화라고 하고 그걸 몇 년간 누렸었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좀 체감이 되던가요? 되죠. 당연히 되죠. 저 그래서 마트 가본 거잖아요. 네. 있어요. 네. 여러분 김 못 보셨어요? 세계적인 음식이 돼가고 있어요. 엄청 먹는다고 예. 김 근데 알면서도 주가 안 사셨잖아요. 그죠? 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지금 끝났다라고 왜 단정을 짓죠? 본인들이 가보지도 않았고 그 미국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포지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왜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런 단기적인 생각으로 아니더라는 얘기죠. 분명히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어떤 이 한국 문화가 이제 선호되는 그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다. 사이즈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럼요. 그래서 좀
나중에 아마 딴 데서 뭐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이 다르고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문화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냥 이게 좋고 이게 맛있고 이게 멋져 보이는 건데 뭐 그게 최고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게 하나는 명동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말 좋다고 많이 사죠. 그것도 우리가 흔히 선진국을 얘기했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또 하나 똑같은 김치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김치 외국인들이 오면 냄새 난다고 못 먹던 게 김치예요. 지금은 네. 여러분들 처음이지 어서와 한국 어서와 뭐 이런 프로그램 혹시 MBC에서 네,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시면 외국인들 한국 음식에 대해서 되게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인들이 제일 안 좋은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도적인 조그만 시각으로 큰 데서 벌어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예전에 2010년도 그때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팔려서 정말 몇십 배 갈 겁니다 얘기를 했다. 진짜 쫓겨났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1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 20배씩 올라 그 뒤부터라도 네. 왠 저는 대륙 가서 사이즈를 본 거고 이번에도 미국 가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고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가봤는데도 아니다라면 제가 이견이 없어요. 근데 네. 미국 가면은 가가지고 관광지 가지 마트 가는 사람 있나요? 일명도 없잖아요. 그죠? 네. 시장 조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럼 생각보다 또 국내 기업들이 또 뭐 AI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한국 문화 관련된 그런 또 연계된 소비 이런 것들 종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제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AI가 됐든 뭐가 됐든 수출은 수출 기업인데 미국 가는 거.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같은 거. 네. 불닭도 지금 미국에서 난리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중국이 없으면 그 시점 안 나와요. 네. 중국이 여전히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든지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중국에서 유행을 먼저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 중국에서 한 게 미국으로 가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했던 그게 또다시 미국에서요. 불닭도 중국에서 먼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번지고 그게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먼저 성공을 하고 동남아로 갔다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성공 스토리 거기서 먼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미국에서 잘 팔리니까 양쪽으로 잘 팔리니까 그러네요. 사이즈가 커지죠. 그게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마치 막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야 미국은 잘 팔리고 중국 이거 아니에요. 들으면 약간 화장품이나 뭐 약간 미용기기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 화장품 이름도 없는 애들 어떻게 사지? 네. 그런 고민부터 있어야죠. 특히 화장품은 여기 듣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 얘기는 저는 비판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화장품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여성분들이 다르잖아요. 여성분들은 화장품 함부로 안 쓰세요. 안 그런가요? 요즘 뭐 나니까. 요즘 그럼요. 네. 나한테 맞는 걸 쓰는데 그걸 서양 애들이 골랐다?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왜지? 그 생각부터 가지셔야 돼요. 얘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다 사?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되게 사치 산업이고 내 몸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건데 우리 걸 쓰네? 이건 뭔가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서양 애들이 받아들일 때 한국의 화장품을 믿을만 화장품, 신뢰의 화장품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네. 요 변화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동양인들만 쓰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제품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그 경쟁력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 화장품 쓰시는데 제가 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은 인식이 그러니까 저기 동남아에서 이상한 국가에서 만든 화장품이다 그러면 잘 쓰시겠어요? 안 바르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 볼 때 그랬을 텐데 그걸 바르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하고 동등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괜찮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건 되게 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써봤더니 실제로 좋기도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또 입성이 확실히 우리나라 거고. 제대로 잘하는 것도 많고. 결국에 이제 꼭 뭐 미국 주식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어떤 해외 경쟁력 있는 것들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미국이 더 좋다라는 데서는 이견이 없어요. 일단 글로벌적인 기업이 많고 AI와 관련된 제일 적 통 주식들이 많다라는 네. 점에서 미국이 우리보다 낫다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시장 사이즈도 있는데 근데 국내 내에서도 일단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어쨌든 뭐 규모 자체가 조금 더 작다 보니까 그럼요. 뭐 이제 주가만 봤을 때는 네. 더 이런 게 또 경쟁력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님 또 나와주셨으니까 또 하반기도 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이 또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세계 정세나 뭐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시장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는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AI라는 변화, 네. 미국이 제조업으로 바뀌는 변화, 아니면 미국 대선을 통해서도 대통령의 변화. 모든 변화가 저는 주식을 이끌어낸 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마음을 열고 또 뭐가 변하고 있지라는 것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AI도 이제 지금 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감히 이 AI 때문에 변압기가 오를 거란 생각을 했었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 10배가 올랐고 그 변압기 제가 업계에서 최초로 추천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압기 방사는 예, 변압기 방사는 제가 최초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한 것도 여러분 인정하는 애들은 저희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이름으로 신문만 찾아보셔도 2022년부터 크게 추천했던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또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게 가면 이런 산업이 부수적으로 크고 그걸 지금 잘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과 한국인데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니 우리 기업들한테 전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잡아보시고 하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확실히 더 변동도 커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녹록치 않은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많은 기회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숫자가 너무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또 뭐 지금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의미 없어요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그냥 마음을 열고 감정보다는 그냥 뭐 오히려 좀 데이터를 좀 잘 보시면서 좀 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데이터를 읽을 줄 모르면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꺾였다가 그 뒤로 몇 배 오른 주식들도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뺏긴 사람들은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데이터를 볼 때도 계절성 요인은 혹시 없는지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는 반드시 꼭 계절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카 만드는 회사들 네. 그렇죠? 이런 회사들 여름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처럼 계절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계절성 아니면 혹시 사업과 관련된 이례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고 데이터도 활용하셔야지 맹목적으로 데이터 보고만 활용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걸 제 최근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투자라는 게 뭐 쉽진 않은 거죠. 어려워요. 쉽지 않고 네.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또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가지를 제일 조심하는 게 어찌 보면 또 투자에서 좀 네.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도 돈 버는 쪽은 그래도 조금 더 낙관적인 쪽이 아, 돈을 더 버는 것 항상 같아요. 항상 낙관주의자가 네. 돈을 벌고 비관주의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길을 놓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뭐 다양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 중국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국과의 또 연계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저도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제 세계 경제나 이런 것들을 또 들으면서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감도 좀 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